계속 백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도 행마를 조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더 안정적인 수법이라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먼저 여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받아만 주면 네. 이곳은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 전부 버려버리는 작전도 있어요. 약간 인공지능 작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버리더라도 네. 이곳에 뭐 아. 많은 집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여기 오. 아 이거는 너무 물러선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수를 두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가 지금 크게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100 쪽으로 근소하게 기울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불리한 싸움이었으면 그럴 만을 하고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둑이 살면 끝났다 이 정도 우세였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 판단은 정말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미팅 선수가 우상에서 마구잡이로 힘을 휘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지켜냈고 네. 여기도 빵 때림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빵 때림 자체가 위력이 상당하거든요. 여기가 듣고 여기도 듣고 그러니까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여기 2선 정도는 거의 다 집이라고 봐야 돼요. 아 지금 이 판단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는데, 너무 물러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모양을 놓고 보면 네. 여기 왔습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둘수 있었고요. 네. 그런 모양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 젖혔을 뿐이빵 때림과 비교하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낙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네. 이동훈 선수가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어요. 집으로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10, 20, 25, 30. 여기까지 딱 42집이고요. 52. 56집. 발전성은 뭐 여기까지도 안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금 봐주면 흙은 거의 한 60집 정도가 나 있는데 10, 14, 20, 25, 32집.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 이 발전성을 제외하고 20집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이동호 선수가 좀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두면 많은 집 늘어나고, 뭐 이런 데 두면 또 많은 집 늘어나고. 갑니다. 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바둑이에요. 다시 보더라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리한 싸움이었는데 여기를 좀 피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거였다면, 그러니까 이 수로 늘었으면 이거는 뭐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늘고 막으면 여기를 막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사흘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여길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좀
수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 우상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바둑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아갈 때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 많은 집이 날 것 같습니다. 집 세기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29집? 35? 50집이 넘게 납니다. 그러면 지금 흙집을 60집이라고 봤는데 50집? 60, 75집 여기 집이 불어나더라도 네, 안 되거든요. 정말 미팅 선수는 끝까지 전투네요. 네. 근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 날 곳이 여기가 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 돌을 정말 잡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줄 수 있어야지만 여기를 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또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정말 많은 집이 날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웨이팅 선수는 돌을 분리시켜 놓고 보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내점은 언제든지 이런 데가 거의 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분명히 여기를 한 수 더 올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면 이렇게는 뒀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대세점의 자리였었는데요. 그 자리를 백이 놓쳤고요. 모양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흑돌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도 이 백의 유리한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로 인해서 이 공격 방향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공격 방향이 좀 집이 되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집을 계속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럽죠. 네. 이런 공격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시 상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금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지금 이곳을 잡던지 아니면 이 두 곳을 잡던지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현재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위가 워낙 또 두터워서요.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고 한 칸 뛰는 것은 좀 너무 악수였을까요? 여기를 둘 수도 있었고요. 이쪽을 두고 둘 수도 있었어요. 네. 자, 보류를 했고요.